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또 봐드리겠습니다. 천사조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거는 갖고 있는 게 아니군요. 이 종목 전문가님, 매수문입니다. 드디어. 포스코 ICT인데요. 포스코 ICT도 오토메이션,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인데, 요거 매수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가능성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이거, 근데 전문가님께서 그 포스코 케메칼 같은 거 많이 강조하셨고, 진짜 날라갔는데, 포스코 그룹주들, 이게 다 좋게 볼수 있는 건지, 가릴 건 가려야 되는 건지, 이게 당연히 진짜 포스코 궁금해요. 그룹주,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포스코 그룹주 좋게 봐야죠.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고, 이 포스코 ICT가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그죠? 예, 클라우드 관련주예요. 대신 이제 포스코 ICT는 말 그대로 포스코 그룹 내죠. 그러니까 좀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요게 이제 CPI 때 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거 매수 문의하는 걸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주식을? 저는 막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단 내용 심플했죠? 심플 이즈 베스트란 말도 있어요. 근데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라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자, 보세요. 다음 주에 만약에 CPI 때 지수가 밀리면 어느 정도로 밀린다라는 얘기해 드리죠? 그러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밀릴 때는 이 주식도, 이게 이제 시장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밀릴 때이 주식도 밀리면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 색깔이가, 이게 왜 연두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은 어떤 경우에도 이 모든 이평선들을 다 깨고 내려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합이 CPI 때 만약에 이 얘기를 해서 말이 씨가 되면 안 되는데, 6,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6,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면 살만하죠. 6,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만약에 이따가 고용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고용지표가 나왔음에도 미국장이 안 빠지고 우리나라가 안 빠진다. 그러면 이거 6,500원에 못 사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6,500원 정도에 매수 노리시면 됩니다. 그럴 때 6,500원 안 주면 못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와 저항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강할 때는 그냥 아무거나 사는 거고, 장이 조정받을 거나 그럴 때는 6,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 이평선들의 중간값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 딱 여기. 여기 중간값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요 정도 어떻게 디테일하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포스코 ICT 추가 질문까지 아주 잘했습니다. 끝까지 물고 이렇게 늘어지는. 자, 그러면 이렇게 포스코 ICT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얘기, 천사조교님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